이번 선교여행은 참 많은 감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싱가포르에는 4천여 명의 capacity, 우리가 아마 1,500명 뭐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거기는 4천 명이니까 적어도 3배 정도 되는 큰 예배당입니다. 근데 그 예배당에 4천 명의 사람들이 꽉 차고 어떤 때는 1,000명, 1,500명씩 넘어서 다른 텔레비전 방에서 커넥팅된 곳에서 뮤지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8번 공연인데 8번 다 풀로 풀하우스 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더 넘치게 왔습니다. 매 공연 끝나면 100명, 200명 이상 수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믿겠다고 그 결심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매번 그렇게 많았습니다. Every shows, 모든 이 그 presentation 끝나면 수백 명들이 나와서 그 결심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름을 적어낸 사람만 500명이고 이름 안 적어낸 사람까지 다 결심한 사람들을 계산하면 적어도 1,300명쯤 될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 교회 처음 온 사람 한번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반 이상이 다 일어나는 거 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아니고 믿지 않는 분과 밖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교인들과 함께 공연을 한 것입니다. 70여 명의 분들이 같이 가셔서 그렇게 수고한 그 수고대로 아주 무대도 아름답고 강단도 좋고 라이팅, 사운드 뭐 모든 시설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도 연기를 아주 성숙한 이제 무르익은 연기를 모든 분들이 보여주시고 좋은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에클레시아도 한국에서 태국에서 필리핀에서 아마 전체 참석 인원을 보면 한 250명, 300명 정도가 정말 눈물로 그중에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처음 한번 이렇게 많이 울어봤다는 많은 목사님들의 간증과 이제는 정말 복음이 뭐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뭔가를 정말 깨달았다. 이 섬김이 성경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본질이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 배웠다.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시고 에클레시아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분들도 감사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가능성을 보고 앞으로 많은 도시에 시간을 충분히 갖고 많은 도시를 적어도 수십 개의 도시를 돌면서 한국의 젊은이들을 깨울 수 있다면 아마 좋은 미션 스트래티지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독일의 팀들이 아주 좋은 호텔에서 아주 한국의 음식도 맛있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아주 잠자리도 편안하고 또 이 식사도 좋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시는 걸 감동을 받아서 가시면서 그런 말을 우리 윤 장로님에게 남겼다 그래요. 너무 고마웠다고 앞으로 우리가 필요하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갈 테니 불러달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가 아니고 이제 두 개가 됐어. 할렐루야. 그래서 독일 분데스리가 그리고 두셀돌프 팀이 414 세계 사카 미션에 조인했다는 것이 이번 성과의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하고요. 특별히 에클레시아와 히스라이프와 축구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한번 감사드리고 이번에 다녀오신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수고하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한번 뜨겁게 에클레시아와 히스라이프 또 수고하신 축구팀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땡큐. 그렇게 해서 2015년에
우리가 조용히 안식년 또 좀 back to basic 안에 돌아와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조용히 한다고 한 정도가 이 정도였으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건너뛰지 못하고 이번에도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했고 또 함께 수고하신 펀드도 이렇게 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잘해주셨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선교 헌금만 보내고 다니고 쓰고 그랬는데 싱가포르에서는 너무 큰 감동과 교회 유익을 줬다고 싱가포르 달러로 2만 불을 우리 교회에다 감사헌금을 송금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14,000불인가 5,000불 된다 그래요. 그래서 히스 라이프하고 돈 벌어 보기는 이번에 처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고 아무튼 참 놀라운 감동과 축복이 됐습니다. 사실 그 교회를 큰 교회를 예배당을 짓고 거기 8번 꽉 차면 그 교인들과 목사님은 너무 감사하고 보람 있고 정말 감격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히스 라이프 팀이 오니까 하기에 하겠지 그러고 자기들도 늘 연극을 하니까 그저 뭐 그 정도겠지 그러고 시큰둥했는데 연극이 열리면서 이렇게 정말 브로드웨이 사이즈의 그런 수준의 뮤지컬이 오니까 이분들이 완전히 마음을 열고 참 놀라운 그런 환영을 했었습니다. 감사하고 사실 제가 없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등을 이렇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 등은 지난번 가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햇빛에다 갖다 놓으면 한나절만 놓으면 밤새도록 불이 켜지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안 갖다 놓으면 이렇게 돌리면 충전이 자동적으로 여기 배터리에 충전이 돼서 불을 켜면 불이 들어오고 또 자동차에서나 전기로나 배터리로 이렇게 다 충전이 가능한 효율적인 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저 아프리카에 보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전기가 들어와보지 않고 앞으로도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적어도 수많은 산간벽지 오지에 있는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이걸 보내자 하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협력해 주셨고 또 도와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서울에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 할 때 나는 돈 거두러 온 거 아닙니다. 이거 돈 받으려고 온 거 아니고 우리가 뭐 하는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한번 보여줬어. 이렇게 하는 거다고 그리고 이거 다 돌리고 그러니까 다 굉장하다고 그리고 이게 얼마냐고 물어봐서 이걸 다 만들고 이 액세서리 이거 세 개 다 합치고 박스를 인쇄해서 쇼핑을 저 탄자니아나 에티오피아나 아프리카까지 보내는데 10불이라고 아 그랬더니 다들 박수를 치고 좋아해 그랬더니 불을 한 번 두 개를 가지고 불을 켰더니 더 좋아해. 그래서 그걸로 난 끝났어. 소개만 하고 그리고 부흥회는 부흥회대로 했는데 부흥회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께서 여러분 우리도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 12월까지 우리도 이 한 컨테이너를 보냅시다. 그래서 13,000개 한국 돈으로 1억 3천만 원 미국 돈으로 13만 불을 벌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한테 보내지 말고 양문교회 이름으로 나는 만드는 공장 소개하고 그리고 이거 보낼 때 소개해 드릴 테니까 나머진 당신들이 하시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 주기로 하고 왔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김 목사 가서 세일즈 잘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잘 되면 12월까지 13,000개를 보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 이렇게 하나 그걸 달라고 해서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교회는 됐어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조그만 우리의 액션이 세계적인 큰 파장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합니다. 414 운동도 사실은 조그만 한 이민교회에 마치 나비가 저 브라질 정글에서 한번 날개를 움직이는 것처럼 조용한 그런 액션이었습니다. 선전도 없고 조용하게 우리가 시작한 운동인데 그 운동이 나비 효과를 가지고 와서 그 이 카리비안을 지나면서 브라질의 나비가 날갯짓이 미국과 캐나다까지 오면 이게 태풍이 돼서 올라오는 것을 나비 효과다, 이게 버터플라이 이펙트라 그런 단어를 썼는데 그런 효과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 작은 거지만 뉴욕에서 시작하면 세계적인 운동이 돼서 414 운동도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전 세계를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이 운동도 이것도 414의 새로운 전략으로 Silent Revolution, 조용한 혁명이 시작됐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흥회에 뭐 아주 쟁쟁하신 목사님들과 또 장로교 신학교의 서울 장신대 학장님이 나흘 동안 참석하시고 그 주위에는 장로교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들이 한 20, 30명이 매일 저녁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끝나고 저에게 격려해 주셔서 얘기하는 말씀을 조용히 들으면서 이런 운동,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운동과 이런 운동은 참으로 놀라운 역할을 하고 이건 정말 확산될 때 불길처럼 일어나겠다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앞으로 특별히 이슬람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운동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여행을 마치면서 이 운동은 조용히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까지 저 남미까지 이렇게 거대한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셔서 이걸 저 아프리카 이슬람 지역에 그리고 가정에 아이들에게 이 복음 전도지와 함께 이걸 갖다 줘서 아이들이 이 등불 밑에서 예수님은 누군지 보고 배우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서 자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세워질 거대한 역사를 우리가 내다 봅니다. 저는 이번에 한 교회가 이 결심을 했지만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거 설명하면 다 자기들 교회도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만일 천 교회가 이걸 하면 천 교회가 13,000개씩 하면 1,300만 가정이 등불 밑에 복음을 듣게 되고 다음 해에는 한국 그리고 송도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414을 한국에서 국제대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준비하십시오. 내년 혹은 후년이라도 준비가 되시면 호텔과 식사와 트랜스포트를 준비하시면 우리가 국제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내년에 혹은 그 다음에 준비위원을 벌써 만들어서 준비하는데 전 세계에서 3,000명의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모이시면 우리는 이 등을 소개하고 적어도 3,000명의 각국 지도자들이 한 컨테이너씩 보내고 1년에 한 번만 보내도 3,000, 그러면 적어도 4천만 명의 가정에 4천만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아마 조용히 그건 아무도 모르게 모하메드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냥 등 갖다 주고 만화책 하나 갖다 주어서 조용히 그 속에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예수님에 대한 결심을 하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아이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키는, 그래서 근본적 마치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저 공산 세력에, 그리고 저 캐도릭에, 그리고 저 이슬람에, 저 불교권에, 그리고 저 산간벽지에까지 하나님의 조용한 혁명이 시작된다는 확신과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입니다. 수십만 명을 죽였습니다. 요 1년 사이에도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죽이는데, 놀라운 것은 이번에 선교대회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동에서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로 나오는 것. 누가 전도했냐? 아무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꿈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 예수 믿어라, 내가 예수다, 그렇게 해서 꿈 깨고 나온 사람이 많아. 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밀려 나오는데, 복음과 함께, 빛과 함께, 사랑과 이 생명을 전한다면 이건 거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혁명, 새로운 silent, 조용한 revolution,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적지만,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이 조용히 세계적인 운동이 되어서 아마 2, 3년, 4, 5년 만에 아프리카 대륙이 변화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 대륙은요, 미국, 멕시코, 중국, 영국, 불란서,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저 이태리, 스페인까지 합친 것보다 더 큰 땅이에요. 10억 중국만한 인구가 사는데 한국의 전략의 4분의 1밖에 못 쓰는 거예요. 한국은 땅덩어리가 그 아프리카 대륙에 비하면 그저 손톱만한데, 그 나라에서 4배를 쓰고 있는데 거기는 4분의 1밖에 못 쓴다니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그들에게 이 빛을, 생명의 빛을 전하고, 빛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의 빛까지 전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느헤미야를 리더십을 보면서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느헤미야가 반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뿐만 아니라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사람은 한 번도 거기에 휘둘리거나 저항을 받지 않고 그걸 다 이기고 그걸 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90년, 1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를 단 52일 동안에 이 느헤미야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완전 오픈돼서 마귀가 아무 때나 들락날락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어려움을 겪고 거기 사는 백성들도 고통을 받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죠. 52일 동안 맞추게 되는데, 그 리더십이 대단한 것은 그 52일 동안 하는데도 역시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발랏과 도비아였습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참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쓴 하나의 도구였죠.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니까 역사는 오늘과 동일합니다. 재현되니까 지난날의 경험과 교훈이 오늘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때 있었던 마귀는 지금도 있고, 그때 있던 마귀의 방법은 지금도 쓰고 있고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를 어떻게 이길 수 있고 그걸 어떻게 막아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냐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제일 먼저 근심하게 합니다. 걱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시작하면 걱정부터 되죠.
제일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요. 또 이 사람이 무슨 대형 사고 치나 이거 걱정이 돼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해요. 사실 성경에 보면 걱정을 우리가 할 게 아니고 걱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마귀가 근심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걱정은 저분들에게 맡겨야 돼.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안심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심 대신 안심하고 안심 대신 근심 주고,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근심부터 줘. 네. 왜냐하면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걱정부터 시작하고, 김 목사 고집통인데 한번 하고 말 거 아닐 거야. 시작하면 끝장 보는 사람이요. 골통품이야. 고집통이야. 그리고 아마 끝장 볼 거야. 우리 또 지긋지긋하게 아마 갈 거야. 아,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많아. 근데 안심하시라. 할렐루야. 근심은 저쪽에 보내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한 일을 보면 걱정해도 도움이 안 됐고 안심해서 되는 게 다 잘 되도록 돼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근심하면 안 되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처음에 마귀가 근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방과 업신여김 비웃음, 2장 19절에 우리가 제일 약한 게 자격지심과 비교의식, 열등의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 누구나 다 있어요. 조그만 소국에 살기 때문에 대국 중국이나 문명국이라는 일본, 미국, 소련 이런 데서 우리가 받아온 여러 가지 문화 때문에 열등의식이 우리에게 있어. 그래서 뭐든지 큰 걸 좋아하도록 돼 있어. 근데 우리 자신이 열등의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가 산발락과 도비아가 피웃었다고 그랬어요. 피웃었다.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네 꼬락선이나 봐라. 그리고 말합니다. 저도 그런 소리 마귀가 많이 합니다. 매일 해요. 왜? 김 목사, 네가 뭘 한다고? 웃긴다. 세계 어쩌고? 야, 네 주제가 무슨 세계 어쩌고? 야,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열등의식과 좌절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춤하고 물러섭니다. 그리고 못한다,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붙잡히기 쉽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비웃음에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관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나갔어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있다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실 할 수 있다는 사람 한 거 별로 없어요. 못한다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했을 때 큰일을 하지, 내가 한다고 나서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나를 보면 못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마귀가 내 꼴을 봐라. 야, 내 꼴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 물러가라. 예. 그렇게 하면 물러가라는 소리 안 해도 물러가게 돼 있어.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아멘 하십시다. 예. 그래서 피웃고 피방하고 그리고 아주 우리를 비참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전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추고 주님만 나서서 그분이 하시는데 내가 심부름하는 것이다. 그분이 하시도록 하고 나는 심부름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만큼만 한다. 최선을 다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네가 왕 되려고 그러는데 너 명예 좋아한다, 너 어떤다 그러고 말을 많이 모르니까 그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 그런 말은 없고 네가 지어낸 말이다. 네가 하는 거다. 그 말은 네가 소설 쓴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소설 많이 씁니다. 여러분, 소설이라는 거 픽션, 난픽션 이거 구분을 잘해야 돼요. 픽션과 난픽션이 이 사실과 소설이 뭔지를 대부분 몰라. 다 소설도 재밌게 쓰면 다 현실인 줄 알고 현실도 소설화시켜서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실대로 이해하고 정의와 진리에 서야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리고 그게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 그 외에 말은 다 지어낸 말이다. 그리고 정의와 진리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와 정의에 서서 누가 무슨 말을 지어내도 그건 네가 지어낸 말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지어낸 말이다. 나는 그런 일 없어. 그렇게 말하고 바르게 서서 가는 게 좋은 리더십. 리더는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나중에는 공갈과 위협과 낙심 두려워하게 하고 결국 음모와 그 다음에 공개적인 뭐 도전을 하고 나중에는 뇌물까지 주어가지고 다 주의 선지자들까지 동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려면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요. 여러분 이렇게 네거티브한 생각과 의식과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자꾸 모이게 돼 있어요. 모이면 자꾸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향력을 마치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걸 매번 막아야 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흐름과 이 사역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 진리가 뭐냐 그리고 반대가 이런 게 있을 때 단호하게 서서 나를 지켜갈 때만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마귀는요 나중에 보면 다 성전이 완성됐어 그랬더니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가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성전 제일 좋은 방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두는 방에다가 갖다 앉혀놓고 사무실 주고 거기 살라고 줬어. 여러분 얼굴 바꿉니다. 잘 되지 않도록 그렇게 난리치던 사람도 잘 되면 얼굴 바꾸고 아 축하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와서 자기가 자리 차지하고 상 보아놓으면 제일 먼저 숟갈 드는 사람이 누구냐? 마귀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사람이 있어.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제일 먼저 와서 숟갈 들고 제일 좋은 방 차지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나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나가고 거기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다시 넣었다는 스토리가 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도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도 저항을 받습니다. 우리도 시험 들고 우리도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왜? 이건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고 제가 할 일을 하고 할 만한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매일 나도 그런 시련과 챌린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저도 보고 지금 배우면서 그건 아니다. 이건 옳다. 가다. 가야 된다. 이건 네가 친 말이다. 가자. 그리고 눈을 바로 뜨고 죽기 살기로 가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더라. 이게 나의 간증이고 여러분도 이걸 배워서 그 작은 목장이나 뭐 그 교구에서나 뭐 이렇게 생활 속에 생기는 수많은 어려움을 여러분이 넘어가지 말고 단호하게 막고 깨달아서 이걸 잘 처리하면 나중에 이제
제가 다 적어서 보내드릴게요. 1번, 2번, 3번, 5번. 어디로 오는지 보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로 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 다 써 있어요. 이걸 보고 1, 2, 3, 4, 5. 마귀는 다섯 가지로 온다. 그러면 이걸 막아서 우리는 든든히 서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일 하자.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은 나비같이 조용한 몸짓을 하지만 이 운동은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세계를 뒤집어엎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거대한 원수의 진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고 또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